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팍 눌러주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쇼게임 완전 고민 해결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딱 화면 우측을 터치를 하면 점 3개가 나옵니다. 그 버튼을 터치를 하면 자막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막 기능 중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아주 정리가 잘 돼서 자막 기능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주변에 외국 친구분들 있으면 저희 옥스윙을 널리 퍼뜨리는데 아니면 이병옥 골프학교, 오케이스윙 골프학교에 널리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아파.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거부랑 할머니가 거부랑 고객길을 거부랑 거부랑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 기타 치면서 뭐 MT 가면 그런 거 한 번씩 다 불렀죠. 근데 요즘 뭐 그런 문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꼬부랑 스윙 해본 적 있으세요? 꼬부랑 스윙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꼬부랑을 해결하지 못하면 골프는 진짜 어렵습니다. 골프 스윙은요 꼬부랑 스윙이기 때문이죠. 왜 꼬부랑 스윙이고 우리가 어떤 연습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 오늘 굉장히 센세이션한 내용이 나갈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클럽은 56도 샌드웨지입니다. 56도 웨지인데 우리가 골프를 할 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한다. 그리고 양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게 다른 동물들과 큰 차이점이다. 다른 포유류들과 비교를 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골프는요, 그러한 직립보행을 막는 오히려 숙여야 하는 이러한 자세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우린 딱 어프로치를 할 때 딱 보면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람인데 나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기 어려운 이유는요, 스스로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은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과 골퍼는 달라요. 사람은 서 있는 거고 골퍼는 숙여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공이 맞을 때까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숙임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조금만 숙이려고 이렇게 끝을 딱 잡아요. 그리고 가까이 서 옆으로 친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제시하는 꼬부랑 스윙은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어프로치를 본다면 일단 셋업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립 끝 있죠? 아래쪽에 그립 끝 최대한 밑에를 남기고 그립 끝까지 내려잡습니다. 그리고 공과는 앞꿈치와 거의 한 10cm에서 20cm 정도까지만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요게 10cm 정도고 한 요게 한 20cm 정도 됩니다. 그럼 20cm 뭐 이건 거의 뭐 붙어 있죠? 이러한 느낌, 거의 눈, 공이 어디 있냐면 눈 아래쪽에 놓인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붙어요. 이런 상태에서 오른발 앞꿈치 그리고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가고 뭐 인스핀, 아웃스핀, 지금은 그냥 쳤는데 아웃스핀 한번 해볼까요? 아웃스핀 그리고 인스핀 그리고 똑바로 그리고 아웃스핀 그 다음에 인스핀 이렇게 가요. 어프로치를 할 때 완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잡고 하라고 하고 싶어. 진짜 여기 잡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이건 너무나 좀 과한 거죠. 그립 최하단부를 붙들고 그립을 한 다음에 최대한 이 정도면 가깝다. 겨드랑이가 뭐 바짝 조여진 느낌이다 라는 느낌으로 가서 스윙 크게 하지 말고 거의 1, 2m 어프로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1, 2m 들고 1, 2m 또 들고 1, 2m 계속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볼까요? 열고 1, 2m 거의 뭐 한 50cm에 떨어지네요. 또 거의 뭐 1m 딱 떨어지고 서버리죠. 계속 완전히 숙여야죠. 숙여야 돼요. 서 있으면 그냥 이건 탑볼이에요. 그죠? 짧게 잡았으면 숙여야 되잖아요. 완전 숙이고 또
하고 이번에는 아웃스핀. 또 어프로치 진짜 짧게 잡고 끝에 다 잡았죠. 아웃스핀. 아, 허리 아파라.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 내용은 아닌데 오늘 어프로치만 할 건데요. 7번 아이언, 아 8번 아이언이군요. 8번 아이언인데 8번 아이언을 최대한 마찬가지로 잡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 친구는 셋업을 옥스윙 같이 합니다. 그리고 좁게 서야 되겠죠. 가까이. 오른발 안쪽. 저희 옥스윙은 안쪽이니까. 그렇게 안으로 빼서 풀스윙. 이렇게 잡습니다. 또 최대한 작게 짧게 잡고 공에 가까이 가고 똑같은 어드레스 거의 뭐 줄여놓은 거죠. 그리고 뒤로 빼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짧게 잡았으니까 거리는 최대한 많이 나가진 않겠죠. 그런데 이 연습을 하는 목적은요, 공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내가 더 숙여서도 공을 칠 수 있는 좀 한계치를 높이는 거예요. 가령 다리찢기를 하면 저는 요거밖에 안 되겠죠. 한 여기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글쎄, 골프는 일단 불편한 자세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서 있는 게 불편한지 숙이는 게 불편한지. 그러면 더 숙여야 하는데 똑같이 잡고 숙이면 다 뒷땅이니까 그만큼 내려잡고 여기에서 그만큼 가까이 서고 전체적으로 스윙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뒤로 빼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스윙을 컨트롤 할 수 있냐? 그 능력을 먼저 키워보자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8번 아이언이니까 이건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어프로치로 가서 뭐 촉 다운이라고 그래요. 촉 CHOKE 다운. 그래서 촉 다운. 그래서 가면 그러면 공을 정타를 못 때리는 게 더 어려워요. 여기에서 짧게 잡으면 너무 이 짧으니까 내가 손으로 딱딱 뭐 깔딱깔딱 해도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뭐 여기서 벙커샷 연습을 하는데 벙커샷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벙커샷도 숙여놓고 이렇게 열고 뭐 약간 뒤를 치지만 가서 이렇게 치면 공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맞아요. 또 완전 눕혀놓고 완전 밑에 잡고 확 숙이고 가서 또 인스핀. 이런 식으로 이번엔 좀 더 깊게 때려보고 공만 살짝 떠낸다는 느낌이면 인스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거에 숙달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맨 밑에 어려운 것도 하는데 그럼 길게 잡고 서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제일 힘든 위치를 여러분들이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들고 숙이고 들고 숙이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숙여야 되는지는 딱 서서 가까이 서가지고 숙여보세요. 그러면 잡히는 데에서 잡고 다시 치면 그냥 공만 딱 떠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길게는 잡았지만 그만큼 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치면 정타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고민스러워하는 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레슨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이언에 대해서 거리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어드레스를 정상적으로 해요. 난 이게 제일 편해 지금 현재. 그럼 채를 놓고 일단 잡아요. 그럼 잡았는데 허리 상태에 따라서 허리 아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립을 놓고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는 너무 숙인 것 같아. 그런데 쭉 세워보면 이 정도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허리 위치가 좀 약간 서 있는 느낌이에요. 거리에 비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샷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특성에 맞게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특화된 비법인데 나중에 코스 나가면 얼마나 어려워요. 뒷땅 치는 거 길게 잡는 거고 그 다음에 탑볼 치는 거는 뭐 짧게 잡아가지고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도 여기에서 썼지만 일단 놔요. 가장 내가 이 정도면 오늘 이거 편해. 그런데 좀 결연한 의지로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이게 편하다고 해놓고 결연한 의지라고 해서 숙이면 이렇게 해서 뒤로 가면 이거는 내가 편한 위치가 아닌 거죠. 아, 난 이 정도에서는 세게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딱 해서 허리를 숙이게 되면 그립이 앞으로
촉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촉 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촉 다운이에요. 다 맞습니다. 두 개 다. 이 상태에서 잡혔더니 약간 짧게 잡혀. 그런데 딱 이렇게 해보니까 이 위치에 잡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빼고 그냥 세게 때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후려 갈기는 대로 다 받아줍니다. 굉장히 지금 짧게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한 247 정도는 찍혀요. 다시. 내가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일단 편한 거리와 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잡지는 말고 느슨하게 해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쭉 숙였던 혈주마 잡히는 데서 잡고 때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의 파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최대한 꼬부랑샷, 꼬부랑 스윙으로 이렇게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 작은 걸 갖고 컨트롤 했기 때문에 뭐 좀 긴 것들은요 나는 그냥 어프로치 이게 편해 이 거리가 편해 그러면 좀 서버려요. 이 상태에서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부랑도 만약에 아 나는 이렇게 멀리 서서 꼬부랑 하고 싶어요 난 진짜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꼬부랑을 만약에 했다면 그분은 이렇게 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좀 약간 무리수가 있죠. 어프로치 너무 가까이 서는 것도 무리수는 있지만 일단 정해진 거리에 서지 말고 이 정도가 오늘 마음이 좀 편해 보이는데요 이런 느낌일 때 셋업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판도라로 풀어드리고 일단은 최대한 가까이 서서 이 연습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저기 홀이 있으면 그쪽으로 진짜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겠죠. 인스핀으로 쳐도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고 아웃스핀으로 쳐도 그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쳐도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취핀 시도할 때는 길게 잡고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체로 짧게 잡고 탁 끊어치는 이 연습이 뭐 엄청나게 된 거죠. 이 연습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어프로치 실력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뭐 띄우는 것도 길게 잡고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팍 해서 숙이는 것. 꼬부랑이 기본입니다. 골프 스윙은 꼬부랑이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망각하면 절대로 잘 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이 연습 진짜 많이 해보세요.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럼 쇼게임 왕 됩니다. 왕. 왕 돼요. 네. 오늘 내용 진짜 좋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팍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